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쿡 선생의 촌철살인 이재문 김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부동산 쿡 선생을 보시다가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궁금증 있으시면 전화번호가 하단에 써 있습니다. 전화 주셔도 그 부분 참조해서 저희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소장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하나금융에서 이제 2018 부자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요. 그 네. 부자 보고서 안에 그좀 주요 좀 내용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내용들도 있고, 또 우리가 부자들을 본받아서 부자들의 어떤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해해 볼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고 싶어서, 이제 네. 부자들은 어떻게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네. 할까? 네. 자, 그럼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보면은 진짜 부자들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는 거는 그 부자 옆에 제가 줄을 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캔다는 것처럼 부자들의 패턴을 본다면 아마 우리도 좀 부자 반열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부자를 어떻게 보고 배워야 되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향들을 보면 부자에 대한 애증이 있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부자가 되기를 되게 원하지만 겉으로는 되게 부자를 미워하는, 그게 이제 어떤 질투의 마음일 수도 있고, 부러움의 어떤 반대적인 표현이라고 보고 있지만, 또 이제 어쨌든 나보다 한발 앞서서 부자가 됐다라는 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또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객관적인 눈이 좀 차별성이 있고, 그 차별성이 결국에 부자를 만들어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자들의 그 생각을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우리가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할 때 흔히들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그렇죠. 결국에 모방을 함으로써 창조를 하기 위한 어떤 시간을 절약하면서 좀더 빠른 길로 갈수 있는 길이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순서죠. 모방을 한 다음에 그 속에서 이제 어떤 모방과 모방을 겹쳐서 또 하나의 창조가 될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부자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고, 혹시 길을 알고 있다라는 사주가 거죠. 좋아서 그런 건 아닐까? 물론 이제 뭐 사주가 좋아서. 그래서 운칠기 삼일에는 말도 있는데 아마 운이 따라줘서, 그죠? 근데 그것도 뭐 매번 다는 건 그러니까 아니니까. 여장님 지금 운칠기삼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갑자기. 그 이제 록펠러가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록펠러가 이제 그 부자가 된그 과정이 뭐 일반적으로 알게 많은 나쁜 짓도 했고 이렇게 됐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거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늘 호기심을 갖고 따라다니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기 그 기자들이 이제 록펠러한테 물어보길래, 당신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세 가지 비법을 알고 있어서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칠기삼에 있던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게 서구적에서 먹기도 하나? 나는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두 번째 질문에 답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했죠. 또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래도 난또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눈치 빠른 기자들은 벌써 셋은 절반은 알아먹은 거죠. 세 번째도 답이 나는 운이 좋아서였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운이 좋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 운이 나한테 왔을 때 나는 그거를 부여잡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이제 붙여진 끝마디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운은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기회가 균등하게 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자신한테 거죠. 운이 온줄 모르고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생의 끝을 봤을 때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운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부자들은 어떻게 하나라는 그 교훈을 그 부자들이 하는 부분을 따라할 수 있는 또 이제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뭐가 모방을 하면은 창조보다는 더 쉽잖아요.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자들이 성공한 유형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짚었는데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갈까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2018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네. 부동산이 어떤 금융자산보다 많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네. 부동산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50.6%, 네. 금융은 이제 43.6%로 이제 부동산 비중이 많지만 네. 아, 일반 가계 대비해 금융자산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에 어떤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네네. 골고루 가지고 있다라는 자체가 이제 어떠한 포트폴리오의 일반적인 구성이고요. 네네. 이제 그 경기 변동이라든지 흐름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의 보유 비중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네네. 2013년, 2014년은 상당히 우리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았던 네네. 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44%에서 47%, 2016년 마찬가지로 50%에서 2014, 2015, 2016 이런 이 연도에 네. 상당히 이제 부동산 보유 비중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네. 이제 2017년, 2018년 그 랠리를 하는 사이에 이제 주택의 어떤 욕구가 강했지만은 결국에 네. 부자들은 2014, 3년서부터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히 부동산을 사들였다라는 게 이제 수치에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개미들은 요때 들어가 이후에 들어가 2018년.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타이밍을 못 보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거를 대비를 하면서 네. 나름대로의 객관적 지표도 모으고 어떠한 금융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조정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아, 남들보다 조금 한 템포 빠른 어떠한 스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좀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라고 볼 수 있죠. 지금 2013년에 44% 부동산 보유를 했어요. 네. 그리고 2017년에는 물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더 많이 보유를 했지만 여기서 하나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게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지금 2019년, 2018년 하반기부터 이제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네. 12월 정도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본격적인 거는. 그럼 그때부터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급한 사람들은 이제 팔겠죠. 네. 그럼 부자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내가.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유형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네. 것 같아요. 아, 내가 집을 사갖고 오래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이 부동산 보유 비중은 이제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들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유형들을 보면 아, 부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상가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건물의 투자의 유형을 가지고 있고 네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아, 2013년, 2014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경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4%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자산 비중에서 아, 그렇게 있다라는 건 이제 월세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장기 투자의 어떠한 아, 그림을 그리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경기가 안 좋을 때 어떤 부자들의 유형을 되게 많이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겠네요. 네.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향후 5년간 부동산 시장 전망, 이거 좀 미래적인 거라 되게 관심이 네. 쏠리는 얘기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현재 그 부자들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42.7%는 네. 현재 자산 구성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어떠한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춰나가는 상황인데 네. 아, 총자산 이제 10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부자들의 경우에는 네. 아,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도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현 상태보다 그렇게 최악인 상황으로 네. 아, 나빠지지 않을 거다 라고 네.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지만 적극적인 투자는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조금 더 시장이 변동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저변을 조사해 보니까 이 부자들이 가장 투자에 있어서 네.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원금 회수거든요. 네네네. 원금 회수가 있기 때문에 원금 회수를 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된다라는 그런 경우의 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 그랬을 때에는 네네. 투자를 자제하고 금융자산의 어떤 비중을 늘려나가는 반면에 네네. 또 이제 원금 회수에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승 여지가 있다 그랬을 땐 과감하게 부동산에 진입하는 어떤 그런 패턴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이게 언제 지금 조사된 부분이죠? 2018년 부자 보고서니까 이제 2018년 네. 1년간을 이제 2017년하고 비교해서 네. 이제 나오는 수치들과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매년 하나은행, 하나금융하고 이제 국민은행에서 부자 보고서를 네. 내는데 두 부자 보고서가 거의 패턴이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네. 약간 이제 이런 수치적인 차이들은 있지만 네. 그 부자들이 가지고 가는 기본적인 성향 네. 그리고 그분들이 바라보는 투자 시장에 대한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는 네. 대부분이 유사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어떤 간망세다? 네, 조금 간망하겠다라는 네, 이제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간망세인데 이제 간망세에서 부동산 투자는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아직까지는 좋게는 보고 있죠. 좋게는 네. 보고 제가 있다. 이제 또 개인적인 이제 경험담으로 본다면 네. 제가 아는 이제 강남에 건물을 몇 개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 한 분 계신데 네. 이제 연세가 90이 넘었어요. 네. 근데 귀도 잘 안 들려서 부청기도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이 네. 매일 아침에 새벽에 회사에 출근을 하세요. 자기 건물에 이제 출근하셔 네. 하셔갖고 회장실에 앉아갖고 네. 온갖 자료를 모읍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증권회사에다. 그 화장실을 네. 회장실. 그래갖고 이제 네. 저기 뭐야 그 저기 궁금한 게 있으면 증권회사 지점장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은행 이제 프리미엄 이제 대우를 받으니까 이제 은행에다 물어봐 해서 그런 자료들을 다 메모를 합니다. 네. 메모를 해서 자녀가 여섯 분인데 네. 그 자녀한테 매일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고 이거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확인하고 반성해야 돼. 어떻게 네. 그러니까 카톡으로 보내나? 그러니까 그거를 아, 이제 메일로 메일로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보내주는 게 그분의 네. 하루 일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네,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네. 뭐냐면 돈은 어쩌다가 벌 수도 있다. 네. 그렇지만 이거를 지킨다라는 거는 네. 끊임없이 노력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돈이다. 그래서 맞아요. 나는 내가 자네한테 보여줄 거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자세를 좀 배워야 되고 그거를 자세. 유지하기 위한 나처럼의 어떤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네. 내가 설령 그 자식한테 그 돈을 물려주더라도 내 자식은 나 죽은 지 3년 만에 다 털어먹고 말 거다라고. 그러면 부자들한테 배워야 할 거는 그 자세네요. 그죠? 자세. 네. 그리고 이제 인내력을 가져라 어제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준무 소장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부자들이라 하더라도 투자 패턴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상가라든지 집이라든지 요즘에 그 부자들은 어떤 데 관심이 많은가요? 여전히 부자들은 주택보다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서 이제 상가 건물, 우리가 예전에 네. 뭐 꼬마 빌딩이라고도 얘기하고, 막 네. 이런 그 상업용 건물에 투자를 관심을 가져하고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걸로 나타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떤 주택보다 두 배 이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네. 나타났다는 것이 이제 좀 수치적으로 이제 좀 중요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택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시장 기사들을 보면 네.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중소형 네네네. 아파트,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 네.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 아파트는 어떤 추세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고요. 주로 이제 그러면 중소형 아파트가 우선순위라는 거죠? 네, 최우선순위가 그렇죠? 이제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 아파트. 근데 어떤 전문가는 대형 아파트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계속 있어요.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네. 이제 투자의 어떤 경향은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대형 아파트를 선호하고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거래 사례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땐 가장 많은 게 중소형 아파트고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네. 여전히 최근에도 분양이 되고 있고 과잉 우려가 계속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네. 수도권에 계속 오피스텔이 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당연히 뭐 지역적으로는 서울하고 경기 지역에 많이 몰려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강남구가 주택 거래로 봤을 때는 34.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송파, 서초구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시세 급등에 따르는 투자 수요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실거주 목적이라든지 서울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주요 거래들이 좀 있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진짜 웃긴 게 강남구 다음에 경기도예요? 네. 뭐 이건 뭐 어떤 순위지 이상하네. 뭐 어떤 거죠? 기준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라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가 멀리 있는 경기 남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당, 네. 수원, 뭐 저기 남양주, 네. 구리 다 경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초구가 경기도에 밀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호 지역적으로 이제
투자, 주택의 경우에 강남구, 경기도, 송파, 서초 부근으로 갔다는, 물론 이제 가격의 문제도 있었고, 아,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역 아이고. 선호는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강남구가 1순위, 1순위, 경기가 2순위, 2순위, 송파 그다음에, 3순위, 사초, 서초가 4순위. 4순위. 어쨌든 강남 4구 중에서 강남, 송파, 서초는 다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제 주택의 경우, 일단은 아직까지는 중소형 아파트가 대형 아파트보다 우선순위, 부자들이 선정하는 우선순위. 그리고 이제 근생하고 상가 건물이 있을 때, 아파트까지 합할 때 전부 상가 건물, 꼬마 빌딩이라도 상가 건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그럼 우리가 부자 흉내내려면은 집 사지 말고 조그만 꼬마 빌딩이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 부자 근데 순인가요? 중요한 거는 집보다 꼬마 빌딩이 더 비싸다는데 이제 아, 종잣돈 여유 마련에 이제 있으니까 문제가 주택은 내가 꼭 거주해야 되는 곳이고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상가에 거주할 순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주택 경우보다는 부자들은 아무래도 상업용 건물에 더 많이 투자한다 이제 제가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에서 아, 나하고 이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지금 뭐 아까 얘기했듯이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예 이런 거는 고려해 보지도 않았다. 근데 나는 현금이 매덕 한 3, 4억이 있는데 나는 5, 6억이 있는데 어떻게 투자 패턴을 쌓고 어떻게 투자 시기와 타이밍을 고려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서 부자 보고서를 이렇게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투자 공부가 아닌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됐든 간에 경기가 어려울수록 분명한 거는 예전에 경기가 좋아질 때,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때 사람들이 중소형 아파트에서 대형 아파트로 많이 갈아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기도 경기지만 사실은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의 뭐 9평, 10평, 이런 것들도 선호가 많이 바뀌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트렌드에 변화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부자들. 2017년부터 증여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데, 올해도 증여 계속 늘어날까요? 이제 부자들의 이제 생각들 중에 이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증여와 상속 부분이죠. 나는 재산이 많은데 이거를 물려주자니 세금은 많이 나가고 또 세금을 많이 나가는데 그렇다고 탈세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절세가 이제 상당히 이제 언제든지 이제 와닿는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2017년 이후에 주택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시가격 인상이라든지 이제 많은 세금과 관련된 제도들이 개선되거나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 증여를 통해서 절세를 하겠다라는 어떠한 이제 의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2018년에는 11만 건 정도가 증여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한25% 정도 상승이 된 거죠. 근데 이 추세가 저는 이제 2019년도에 공시가격이 이제 올 상반기만 다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4월에 있을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이런 문제의 이의제기까지 이제 전부 다 해갖고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올 하반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이 부과될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 전에는 아직도 이제 증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증여를 통해서 이제 또 어떤 그 절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은 꾸준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2월 과세 제도가 이제 강화가 돼가지고요.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5년 이내에 팔게 되면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5년은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 지금 시장에서 분양권하고 입주권에도 이제 2월 맞아요. 과세를 도입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저기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분양권 이제 중요하죠. 전체적인 부자 보고서를 통해서나 아니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서 이제 좀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항상 결론의 귀착점은 세금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세금 문제도 세금 네. 문제지만, 저 같은 경우도 증여를 미리 해준 케이스거든요. 올해 증여 많이 할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올해가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졌는데, 2020년에는 저는 좀또 조금 오를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러면, 떨어질 때 증여를 해야지, 떨어진 금액에서 오르는 부분, 그 증여 받은 사람의 몫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증여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는 이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예상일 것 같지 않아? 네, 저도 뭐 증여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싸가지 없어서 얘네들 증여해주고 나서는 나쁜 짓 할까봐 안 해줘. 이런 사람들도 되게 아, 많죠. 왜냐면 안 오니까. 예, 많아. 버릇 나빠진다고. 그리고 네. 며느리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는데 왜 증여해줘? 막 이러는데. 아, 실제로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예.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나는 내 재산에 손을 못 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가 이제 너무 이제 네. 과거하고 이제 현재하고의 어떤 세대차 때문에 이제 있을 수 있지만 아 지금은 이제 절세를 통한 어떤 네. 하나의 자산 증여라든지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봐야지 네. 이제 너무 이제 그거를 막 이렇게 완고하게 가지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그럼 세금 엄청 냅니다. 어차피 네. 상속할 때 그러니까 미리 증여해 주는 네. 게 아마 취득세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세금도 절약할 수 있어요. 하나의 기반이 않을까? 될 수도 있고요. 네, 절세 뭐, 방법이 네. 하나예요. 사실은 증여가 그렇죠. 정세 방법이 하나라서 가급적이면 자식이 싸가지 없다는 이들 결론 자세 자식의 목이니까 증여해 줄 거 있으면 미리 주셔도 괜찮다는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가 되네요. 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 좀 섭섭한데 부동산 국 선생의 촌철살인 이재문 김정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부동산 국 선생 유용하셨다면 구독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